디다스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어서 그 유학 이야기 변수가 최초의 서양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그 유학 이야기 관련된 것을 좀 보면요. 당시 대외 정세를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봅시다. 이 땅은 이제 1884, 그 갑신정변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분기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이 서양 문명을 공식적으로 받는 건이 루시우스 후트 공사가 1883년 5월 20일 날 조선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후트 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가 이전에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을 맺어요. 슈펠트가 중국의 리홍장을 배경으로 해서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조인하러 오는 거예요. 후트공사가 미국 정부의 정식적인 도장을 찍으면서 5월 20일 날 들어오면서 바로 이 해에 보빙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1883년에. 그래서 조선이 첫 발을 내딛는 해가 후트공사가 들어오면서 보빙사가 미국으로 가는 이 1883년이에요. 그래서 보빙사 때 누가 가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퍼시벌 로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시벌 로울이 돌아와서 1883년 12월부터 보고 쓴 조선 모닝캄이라는 책이 공식적으로 서양인이 조선을 직접 보고 쓴 책이에요, 그게. 그런 면에서 그게 의의가 있어요. 1883년 다음에 바로 갑신정변인 거고요. 그 직전에 최초로 들어오는 선교사가 알렌이에요, 알렌. 알렌이 9월 달에 들어와서 바로 민영익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갑신정변의. 알렌은 미국의 북부 장로교회 진영에서 들어온 사람이고요. 자, 그럴 때 중국하고 일본을 봅시다. 자, 중국은 아편전쟁 두 번을 지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양무운동인 거예요. 양무운동. 이것은 중앙 코트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의. 그래서 동치제 이름을 따서 동치유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 양무운동은 뭐예요, 이게? 여기서의 중심은 군사 무기에 치중을 한 거예요. 군사 무기를 들여오면서 이것의 결과가 뭐예요? 이 1895년에 청일전쟁 패배로 맺는 시모노세키 조약인 거예요. 1894년에 조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패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양무운동, 서양 군사 무기에 중점을 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양무운동이에요. 34년으로 이게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바로 무술병법이에요. 1895년이 을미사변이에요. 갑을병정 무, 3년 후인 1898년이 무술병법인 거고, 이 무술병법 때 광서제 중심으로 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백일유신이라고 한 거예요, 백일유신. 백일유신이 실패하고, 다시 무술 같은 해 무술정변 서태후가 다시 잡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쇠락의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무술병법 때에는 광서제를 중심으로 한게 뭐예요? 북경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북경대학교. 그 이전에 텐진대학교는 서태후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사람들이 아 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든 거죠, 백일유신 하면서. 중국은 이런 상황이었고, 일본은 흑선내양, 페리 흑선이 에도 앞바다 우라가 해변에 등장한 게 1853년 7월 8일이에요, 양력. 그리고 나서 대정봉환 1867년까지 14년간 아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하고, 대정봉환 1867년으로 막부가 권력을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덴노와에게 정권을 주는 게 대정봉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부의 잔존 세력과 내전을 하는 게 보신전쟁이에요. 그래서 막부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이난전쟁을 하는 거예요, 1877년. 이 세이난전쟁이라는 게곧 대정봉환 후 10년 지나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눈물 나는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본은 페리 흑선부터 시작해서 세이난전쟁까지 24년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게. 내전을 이렇게 진하게, 짧게, 깊게 한 나라는 없어요, 이게. 세계사에서 내전을 가장 진하게, 가장 오래 한 나라가 어디예요?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가
초강력해진 거예요, 저게. 일본이 이때 페리흑선부터 세이난 전쟁까지 24년을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의 그 찰스 1세 모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올리버 크롬웰 죽고 그 다음에 찰스 2세 왕정 복고하는 정보광 윌리엄 1066부터 찰스 2세 왕정 복고하는 역사가 잉글랜드는 내전의 역사예요, 그게. 역시나 얘들은 그 겐페이 전쟁 크게 하고 전국시대 한번 또 하고 그러면서 요때 아주 응축하면서 얘네 내전사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은 덴노라는 정체성 하나 갖고 쭉 이어온 내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중국 땅의 그 전쟁들은 내전으로 볼 수는 없어요. 중국은 서로 다른 다이너스트들, 서로 다른 이민족들끼리 싸운 거고 얘들은 그야말로 내전이에요. 잉글랜드도 내전이고 하나의 다이너스티 안에서 특히나 이 24년간의 내전은 정말 진한 내전인 거예요. 이것 대비 조선은 이런 내전이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이괄의 난, 그리고 또는 뭐 이인자의 난. 이 참 너무나 좀 힘이 없는 내전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페리흑선 이후 24년 이 대정봉환 다음에 보신전쟁, 세이난전쟁, 뭐 큰 이름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어마어마한 내전의 역사를 조선의 갑신정변 사람들은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갑신정변이 뭐예요? 이 대정봉원 흉내낸 거예요, 그게. 이 깊은 맥락에 대해서 너무나 얕게 본 거예요, 갑신정변 사람들은.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처음으로 미국에 가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이 수신사라는 거예요, 수신사. 이전에는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으로 마치 위대한 조선이 일본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자세로 간 거고, 어줍자는. 자, 이번에는 일본에게서 배우자라는 게 이 수신사예요.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디 어디만 갔어요? 중국 땅에만 간 거예요, 중국 땅에. 명나라, 청나라. 여긴 왜 가요? 이 중국 땅에 사신이 가잖아요. 사신이 1차적으로 왜 가는 거예요? 조공 바치러 가는 거예요, 조공.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나. 그래서 이 후반기 때는 3년 단위로 조공을 바칠 거예요. 그 바치는 조공의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게. 더하여 중국 코트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축하하는 사절 또는 위문하는 사절로 가는 거고, 중국에 가서 무엇을 배워온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자, 일본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운요호 사건으로 이때 이제 수신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신사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닦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랑 같이 좀 믿음을 다지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지은 이름이겠죠, 이게. 김기수 이하 75명이 1876년에 바로 가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맺고. 그리고 2차가 바로 4년 후에 김홍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집이나 김기수는 직위가 예조 참의예요. 참의라는 건 판서 참판 다음에 참의. 지금식으로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예조에서 가는 거예요, 예조. 예라는 게 예의잖아요. 예의가 무슨 예의예요?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예요. 외교부예요, 외교부. 외교부 국장급이 가는 거예요, 이 김기수, 김홍집이. 1880년에는 그 예조 참의인 김홍집이 갈 때는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인 황준헌을 만나요. 그래서 이 황준헌하고 김홍집이 대담을 하면서 청나라 사람인 황준헌이가 김홍집에게 지금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너네 조선, 일본, 미국이랑 연합해서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조선 책략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갖고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홍집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발로 벌어지는 이벤트가 영남 만인소예요. 이 영남 만인소라는 게 뭐예요? 만 명이 서명을 해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선 책략 저따위 책을 갖고 떠드느냐는 거죠, 김홍집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국공법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영남 만인소의 조선 책략, 만국공법,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나무 주잡을, 나무 공잡을 해야지 저런 것에, 저런 놈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우리 공자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자님 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영남만인소예요. 영남만인소가 이게 시작이 아니라 이 사람들 최초가 언제예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정조 때 시파, 벽파가 싸울 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모의리라는 거 사도세자 관련된 우리 할아버지 영조가 수정하셨다. 이모의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것에 대해서 영남 유생들이 만 명의 서명을 써서 정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영남 만인소의 시작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전에 2인자의 난으로 영남 사람들이 깨갱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피는 거예요. 이 영남 사람들이. 이 다음에 1881년에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신사유람단 대신에 지금 이제 사학계에서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대요. 조선의 선비의 시찰단인 거예요. 그래서 1881년에 사람들을 다시 일본에 보내는 거예요. 일본 문명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목울란이 터지고 박영효가 이제 그 로얄 패밀리니까 박영효 하면 항상 서광범, 이목균이 같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일본에 가서 이목울란에 대한 그 수습책을 서로 하는 거고 이때 만든 게 소위 태극기라는 설이 있는 거죠. 뭐 그게 그 설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1881년 때 이 윤흥열이 자기 아들 윤치호를 시찰단에 억지로 쑤시는 거예요. 로비를 해서. 저때 윤치호 나이가 윤치호 64년생이니까 64년 12월생이에요. 음력으로. 막 16살, 17살이 막 이때예요. 윤치호가 이때 아빠의 힘으로 이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치호가. 역시나 이때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육일준이에요. 육일준이. 육일준도 1856년생이에요. 이 육일준이 이 홍영식과 나이가 같아요. 이 육일준이 의외로 나이가 많아요. 서열로는 이 사람들이 아래지만. 그래서 저때 윤치호하고 육일준이 요 1881년 조사시찰단에 끼는 거예요. 윤치호가 64년생이니까 8살 많아요. 육일준이가. 어쨌거나 하여튼 윤치호는 정말 이쪽 서클에서 신분상 가장 허섭하고 아빠도 서얼이고 자기도 서얼이고 그렇지만 아빠는 무관으로서 실력으로 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윤흥열은 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끼고 이 조사시찰단이 양력으로 5월달이에요. 일본으로 들어오는 게 1881년 5월. 윤치호가 이때 시찰단으로 와서 윤치호는 일본에 눌러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이 윤치호의 아빠는 부자예요. 충청도 땅에서. 윤치호의 할아버지 때 돈을 세게 벌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돈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이 윤치호가. 그러면서 이 윤치호가 5월 달에 이때 오는데 조선으로 들어가는 게 1883년 5월 20일이에요. 이 후투공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즉 윤치호는 딱 만으로 2년 있던 거예요. 2년 일본에. 그래서 1883년 갔을 때 나이가 19세예요. 즉 17세에 와서 2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치호는 이때 영어를 갓 1년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1년도 공부를 안 한 실력 갖고 후투 공사에 통역을 하는 거예요. 웃기게도. 그래서 참 이 윤치호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통역관 했다는 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영어 실력은 정말 중1 영어 수준일 거예요. 정말. 그런데 참 어떻든 간에 머리는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윤치호의 영어 문장들은 정말 탁월해요. 이 사람이. 이 초창기에 그 영어 쓴 거를 봐도 참 놀라워요. 정말. 더하여 이때 막 이 육일준도 미국에 가고 서재필도 하잖아요. 와, 저 사람들이 생째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학에를 들어가요. 서재필은 박사학위를 받고 변수조차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저 엄청난 거예요. 정말. 변수도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수석 졸업이에요. 이 조선 사람들의 이 영어 실력, 이 엄청난 거예요. 이 영어 실력 자체는 곧 지능의 문제고 지능이 탁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비숍이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안 좋게 평가하면서도 이사벨라 버드비숍이 놀라는 게 조선 사람들의 외국어 실력이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외국어 습득력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언어 능력 자체가 지능이고 언어 자체가 문명이에요. 이 언어에 대한 훈련만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준다면 아, 이 나라는 괜찮지만 이거를 민족의 이념으로 이념의 이념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도. 자, 그래서 이때 유길준하고 윤치호는 윗사람들의 수행원 가방 못지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윤치호는 여기 눌러앉고 그 다음에 보빙사가 1883년에 이제 출발을 해요. 후트공사가 오고 나서 이 윤치호는 이때부터 후트공사 밑에서 1884년 갑신정변까지 1년 반을 조선에서 주사 자리를 주고 미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궁궐을 들락날락하는 게 윤치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윤치호는 고종과 민비를 수시로 만나요. 이게 민비를 특히나 직접 마주하는 조선 사람이 거의 윤치호가 유일할 거예요. 그 로얄 패밀리 빼고 아주 수시로 만나요.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어떨 때는 새벽까지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 윤치호의 민비에 대한 감정선은 상당히 애매해요. 어떨 때는 너무나 리스펙트하고 어떨 때는 상당히 증오하고 어쨌거나 민비는 윤치호를 상당히 잘 챙겨줬어요. 그렇지만 민비는 사람들을 잘 챙겨줬지만 선물을 받은 조선 수컷들은 민비는 사탄이고 마녀인 거예요. 웃긴 거예요, 저게. 자, 그래서 이 보빙사를 갈 때는 여기에 유길준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빙사가 9월 2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해서 40일 동안 이제 미국에 있는데 9월 달에 유길준이 이때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유길준은 미국에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땅에 유학 간 사람은 유길준이에요. 1883년 9월에. 그런데 유길준은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서양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변수고 이걸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유길준이 최초로 1883년 9월에 보빙사로 가면서 여기에서 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83년에 가서 이 사람이 일단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유길준이 일단 언어를 너무나 모르니까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북부의 바이필드 마을에 있는 거버너스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고등학교로 보시면 돼요. 이 학교는 상당히 오래된 학교예요. 이게 1763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필드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다른 아카데미도 아마 일단은 이 아카데미를 봅시다. 여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1885년쯤에 보스턴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그런데 바로 맞물려서 갑신정변이 양력 12월 4일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갑신정변 소식을 듣고 한 학기를 다니고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 학기가 끝나고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에 유럽을 돌아다닌 걸로 봐요. 이 유길준은. 그리고 나서 서유견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서유견문을 보면 유럽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유럽을 좀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 유길준이가. 그리고 이 유길준의 이 돈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종이 나라의 유학비로 준 거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이 유길준이 미국 유학할 수 있게끔 또한 줄을 놔준 사람이 퍼시벌 로울이에요. 같이 보빙사를 같이 간. 그래서 이 퍼시벌 로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 거고 이 퍼시벌 로울이 유길준을 이 에드워드 실베스타 모스에게 소개시켜줘요. 이 사람은 이 나이를 보면은 거의 뭐 큰형님 뻘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의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일본의 조몬토기 있잖아요. 조몬토기. 이 조몬토기라는 걸 이 에드워드 모스가 발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영어를 한자로 번역을 해서 그걸 일본 소리로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끈무늬토기예요. 승문토기. 유길준의 퍼시벌 로울이 에드워드 모스에게 소개시켜주고 에드워드 모스는 막 일본 갔다가 온 사람이고 그래서 유길준하고 이 에드워드 모스하고 상당히 밀접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사람이 거의 멘토인 거고 개인 과외도 직접 유길준을 해준 거예요. 이 에드워드 모스가. 일본 고고학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유길준은 1883년 9월에 미국에 간 거고요. 그래서 유학을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이 터지고 나서 그 주동자 3명 있잖아요.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아, 이 상당히 재밌는 캐릭인 거예요, 이 세 명이. 이 세 명이 같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요코하마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 명이. 그래서 1885년 초에 가는 거예요, 이 세 명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영효는 과거도 패스 못한 사람이고 음서로 관직을 받은 사람이고 이 박영효는. 근데 박영효는 부마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동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극동의 사람이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이게 참 막막한 거예요, 이게. 1885년이면 선교사들 줄도 좀 약할 때예요,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진짜. 거의 돈도 없이. 그래서 박영효는 좀 일찍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서강범이에요. 이 서강범은 좀 보면은 상당히 멋쟁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성격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이렇게 붙지만 이 둘하고 김옥균은 거의 이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돼요. 나중에 윤치호와 돌아와서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보면 거의 대면대면한 사이가 이 김옥균 대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좀 같이 붙어 다녀요. 이제 서재필 같은 경우도 이쪽과는 좀 벽이 있는 사이예요. 이 출신 자체가. 뭐 둘이 같은 서씨지만 좀 차원이 다른 친척인 거고 나이도 제일 서재필이 어리고. 그래서 서재필 같은 경우는 조선에 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조선에 완벽히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쨌거나 미국에서 버텨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서재필은. 반면에 박영효와 서강범은 약간 좀 조선에 줄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서재필은 여기서 악착같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악착같이 닥터까지 한 거예요. 아, 이 서재필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올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영어 하나 못한 사람들이거든, 진짜. 아, 대단해요, 이제 이 사람들. 어쨌거나. 아, 특히 서재필은, 아, 그러면서 대단해요. 이 서재필하고 윤치호는 딱 만으로 1년 차이에요. 이 11월생이고 윤치호는 12월생이에요. 어쨌거나 이 둘도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사이에요. 신분상 윤치호가 나중에 서재필을 만날 때 미국에서 냉담하게 남대하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윤치호가 놀래요. 오히려 워싱턴에서 윤치호를 환대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 재워주고 그러면서 뭐 서재필한테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런 글도 없어요. 왜 저렇게 나를 냉대하지 하는 듯한 글만 남겨요, 그 일기를 보면은. 서재필은 1885년에 가는 거고, 자, 이 변수가 이 민상호와 윤정식이 훔친 돈 갖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변수와 같이. 2만 불, 10억으로 보면 돼요. 지금 시세 돈으로 딱 50배 곱해서. 그리고 나서 변수만 남고, 역시나. 변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신정변 있을 때 로얄 패밀리를 저 궁에 가둔 상태에서 윤치호한테 와서 보종 킹하고 퀸이 그 미국 공사 부부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새벽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 변수가 그 변수예요, 이 사람이. 이 변수는 민상호 윤정식과 함께 1886년 1월에 와요, 미국으로. 이 전해에 1885년에 서재필, 박영효, 서강범이 온 것이고 2년 전인 1883년에 6.1준이 왔다가 갑신정변 때문에 중퇴하고 간 거고요. 6.1준이 가장 빨라요. 그렇지만 대학을 먼저 졸업한 사람은 변수인 거예요, 이게. 서재필은 대학 졸업을 1893년에 해요. 변수는 메릴랜드 대학 졸업을 1891년에 해요. 그래서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고, 이 서재필은 1893년에 닥터요, 닥터. 닥터 본과를 졸업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 졸업을 먼저 했냐라고 따질 때는 변수지만 이 사람은 의대 예비과의 본과라서 남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서재필은 닥터 박사고 변수는 그래도 어쨌거나 학사예요, 그죠? 서재필은 닥터가 되자마자 이 해에 윤치호가 워싱턴 DC에 올 때 서재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치호는 이 서재필을 보는 해에 미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상하이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서재필은 1893년 11월에 상하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나고 일본이 권력을 조선에서 잡을 때 그제서야 윤치호는 일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해에 있다가.
그래서 윤치호는 1888년에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 쪽에 빌터문트인가요? 그 대학에 있다가 애틀랜타 쪽에 대학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윤치호는 미국에서 5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치호가 미국 생활하면서 방학 때 스케줄대로 교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면서 용돈 버는 거예요, 윤치호가. 그 스케줄들을 감리교도들이 잡아주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이 유학생들을 미국인들이 챙겨주는 거 보면 아, 참 엄청난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챙겨주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챙겨주는 거 하며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윤치호가 1894년대 서재필을 보고 마찬가지로 변수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농무부 쪽에 취직을 해요. 연봉은 상당히 작은데 취직했을 때 윤치호가 역시나 돌아다니면서 연설할 때 이 변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변수 이야기를 윤치호가 일기에 남기고 아 변수가 구체적으로 죽다니 그런 소식을 역시 일기에 남겨요. 미국에서. 윤치호는 미국에서 변수도 보고 서재필도 봐요. 그래서 변수가 신나해 하면서 나 그래도 취직했어 라는 밝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서재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담하게 자기를 대하는 서재필을 보고 놀라워하고 윤치호가 이런 유학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민상호하고 윤정식이 민영이게 돈 2만 불을 훔치는데 홍콩에서 저게 프랑스하고 조선하고 외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돈으로 변수는 껴서 미국에 가서 졸업을 해서 여기 열차석으로 죽는 거지만, 민상호는 다시 돌아오고요. 못 견디니까. 민상호가 원래 이름이 민주호였어요. 이 민주호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길래, 원래는 민주호였어요. 그래서 민상호로 개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가, 조선 주재 조선에 있는 프랑스 공사가 자기 본국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인 리보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영익이 1885년에 홍콩을 방문했을 때 민주호와 윤정식이 홍콩 지점에서 소위 2만 달러어치의 돈을 횡령한 사건 하면서 1891년에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은 홍콩의 파리은행의 이 에이전시 지점에 1885년에 해를 끼친 사건 하면서 프린스민, 이게 민영익이에요. 민영익과 스위트 동행한 두 명의 코리안들이 민주호, 나중에 이름을 민상호로 개명을 하는 민주호와 윤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명이 6310테일, 테일이라는 게 양이에요, 양. 한 양, 두 양 할 때 포르투갈애들이 말라카, 말레이시아 반도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포르투갈애들이 테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양, 두 양 할 때인 양을 테일이라고 해요. 이 두 명이 은행에 해를 끼쳤는데 그 중에서 2310양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프랑으로 환산을 하면 37,000프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37,000프랑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보고서가. 그래서 원래는 만 양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민영익 행세에서 만 양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냥이라는 게 2만 달러 가치인 거고 만테일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서 아닌 5천냥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가. 이게 그 법정 소송 비용까지 추가한 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은 회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보면은 반이 회수가 됐다는 게 맞아요. 이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던데 제가 보니까. 절반이 회수가 된 거예요. 절반이. 전체의. 반은 회수를 못했고 그래서 이 절반은 이 민주호 나중에 민상호가 되는 이 민씨 집안이니까 이 민씨 집안에서 우리가 절반은 책임지겠다. 나머지 절반은 윤정식한테 받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주호가 절반인 5천냥의 법정 비용과 이자 비용까지 합해서 6,310냥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37,000프랑 가치인 거고, 이게 37,000프랑이 지금 시세 한 5, 6억 보면 돼요. 11억 중에서 반인 5, 6억을 이때 준 거예요. 이 민주호 쪽에서는. 민씨 집안에서. 그래서 1888년과 1890년에 우리가 보고를 했듯이 외교부 장관님께 프린스민, 이게 민영익이에요. 이 민영익이 1884년에 조선을 잠시 떠날 일이 있었어요. 이때 청나라와 문제가 생겨서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1885년에 민영익이 중국에 와서 민주호, 즉 민상호가 되는 민주호하고 윤용식으로 이제 여긴 써 있고 윤정식인데
동행한 민주호와 민영익이 홍콩이 프랑스 은행에게 뭐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민영익이 천진에 맨 처음에 왔다가 천진에서 프랑스 사람 드 부조르 혼술이면은 중국 주재 프랑스 영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민영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상해 쪽 지점의 파리 은행의 지점장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민영익이. 그래서 이 지점장을 통해서 민영익이가 34,726냥을 예치를 했다는 거죠. 이 상해의 파리은행에. 그때가 1885년 11월 18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영익이 홍콩으로 가려는데 민영익이 이 상해은행에 요구한 게 홍콩에도 니네 파리은행이 있으니까 내가 홍콩에 가서 돈을 찾을 일이 있다. 그래서 총 14,000냥에 해당하는 크레딧 두 장을 써달라. 즉 이거는 수표 두 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34,000냥을 예치를 했는데 내가 14,000냥을 홍콩에 가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 크레딧을 달라. 즉 수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식으로 쉽게 말하면 수표 두 장을 썼다는 거예요. 이 상해에서 10,000냥짜리하고 4,000냥짜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민영익이가 이때 홍콩에 갈 때 민주호 윤정식을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윤치호의 학원에 갓 들어온 윤치호한테 30달러를 빌리고 얘들을 통역이 필요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홍콩에. 이때가 12월 27일이에요. 민주호하고 윤정식이 둘이서 홍콩의 이 파리은행에 가서 이 10,000냥짜리 이 레터 크레딧 수표를 들이밀면서 천찰로 달라는 거죠. 민주호인지 윤정식인지 자기가 민영익이라면서. 그런데 서양 애들은 동양 애들이 다 그놈이 그놈일 거잖아요. 이건 분간이 안 된다고요. 더구나 얼굴도 본 사이도 아니고 신분증을 아마 갖고 왔나 보죠. 그래서 사인을 그냥 한 거예요. 사인을. 그런데 얘들이 이 두 명이 도장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도장. 사인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도장을 어떻게 갖고 와서 도장도 찍어서 10,000냥짜리 수표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은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 10,000냥이 윤치호와 2만 달러인 거고 지금 시세 적어도 10억인 거예요, 이게. 10억을 갖고 이 12월 27일 날 바로 다음 달에 변수와 같이 해서 얘들이 미국으로 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 2주 지나서 민영익이와 프린스 민이 와요. 얘한테 아마 4,000냥이 있었을 거예요. 10,000냥짜리 레터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다 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 민영익이가. 얘들이 가져갔는데 네 돈? 너 행세한 애들이 가져갔는데? 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아닌데? 라고 해서 이게 이 홍콩에서 법정 소송이 걸린 거예요. 이 민영익하고 프랑스 은행하고 이게 잉글랜드 법정이에요. 홍콩은 이때 잉글랜드 땅이니까 영국 땅이니까 이 영국 법정에서는 그건 돈 준 은행 잘못이지 왜 본인 돈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줬느냐라고 하면서 민영익의 손을 들어주고 이 10,000냥에 해당하는 거의 10억 원의 돈을 민영익한테 개우면서 얘들은 이 10억 원 돈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얘들한테 추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반인 6,310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비용에 이자 비용까지 합해서 나머지 반은 날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유학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저 이 민영익의 이 돈도 조선에서 소가죽 팔고 그리고 인삼 팔고 해서 아마 고종 쪽의 비자금 같아요, 이게. 이 돈의 정체가 이게. 그래서 그 조선 쪽의 그 고종의 비자금을 민영익이 여기에 넣었다가 이걸 얘들이 갖고 토낀 거예요. 재밌어요, 이게. 이 다음에는 중국의 유학 이야기, 일본의 유학 이야기를 짧게 해서 같이 한번 조선 이야기와 좀 가볍게 비교해보죠.